안녕하세요. 철학 카페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용한 강의 즐겁게 함께하고 계신가요? 오늘 강의와 관련해 제가 추천해드릴 책은 왜 비판적 사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부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드는 생각 습관으로 흥미로운 내용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 책은 비판적 사고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리처드 폴과 교육심리학자이며 비판적 사고 연구소 소장과 비판적 사고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린다 엘더가 자신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비판적 사고의 방법을 제안한 책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비판적 사고의 실천 원칙을 다루고 있는데요. 현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강령을 통해 생각의 습관만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개선하기 위한 활용법을 통해 생각과 감정, 욕구와 행동을 지배하는 마음을 스스로 제어하는 법과 원리를 25일간의 여정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성해놓은 이 책의 주요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데이 1. 타인과 공감하라. 자아를 확장할 수 있는 매개는 타인뿐이다. 데이 2. 무지를 드러내라. 몰라야 알 수 있다. 데이 3. 위선자가 되지 말라. 피할 수 없는 가장 두려운 밀고자는 당신 자신이다. 데이 4. 이기적인 당신의 모습을 포착하라. 이기심은 언제나 리스크를 동반한다. 데이 5. 목적에 충실하라. 목적지가 없다면 갈 수 있는 길도 없다. 데이 6. 명료히 하라. 명확하지 못한 말은 책임을 회피할 때나 써라. 데이 7. 핵심에 집중하라. 관역은 중심부가 가장 점수가 높다. 데이 8.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라. 모르면 물어봐야 한다. 데이 9. 함축까지 고려하라. 도처에 미끼와 덫이 있다. 데이 10. 감정을 통제하라. 감정은 변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데이 11. 욕구를 절제하라.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동물은 인간뿐이다. 데이 12. 합리적인 사람이 되라. 더 손해보기 전에. 데이 13. 자비를 베풀라. 누구나 고통을 느낀다. 데이 14. 순응하지 말라. 낭떠러지로 가는 대열을 이탈해야 한다. 데이 15. 남을 지배하지 말라. 이끄는 것과 지배하는 것은 다르다. 데이 16. 복종하지 말라. 솔직해지자. 복종은 이기심이다. 데이 17. 그만 걱정하라.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데이 18. 부모를 탓하지 말라. 배에서 내렸으면 걸어라. 데이 19. 대중매체에 속지 마라. 혹시 뉴스 자체보다는 그것에 권위를 믿지 않는가? 데이 20. 정치인의 속내를 들여다보라. 정치인이란 직업은 없다. 데이 21. 세계 시민이 되라. 우리라는 말은 국경 밖의 사람들까지 지칭한다. 데이 22. TV, 영화, 광고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당신의 돈이다. 데이 23. 세상에 기여하라.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남을 도우라. 데이 24. 당신 자신을 교육하라. 삶에는 끝이 있어도 알매는 끝이 없다. 데이 25.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워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네, 더 나은 생각과 더 나은 삶을 위한 25일간의 여정. 잠시라도 잘 보셨나요? 비판적 사고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다면 이 책을 통해 하나씩 배워가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혹은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자신을 검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